뭐 전쟁 관련된 얘기 나왔으니까 그쪽에 네. 잠깐 좀 얘기를 나눠볼까 싶은데요. 9월 13일 날 큰일이 이제 세계적으로는 있었더라고요. 영국의 그 총리가 스타머인가 하는 애인데요. 그 네. 영국 총리가 바이든을 만났어요. 그렇죠. 요청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이제 좀 순항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예, 스톰 섀도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좀 쏘게 좀 하자. 그게 좀 위력이 세긴 세더라고요. 그 전에 그 크림 대교 여기를 폭파시켰더라고요. 그게 세긴 세요. 그래서 이거를 러시아의 본토에 때리게 하자. 이걸 이제 협의하러 이제 갔는데, 동시에 러시아에서는 쇼이구가 전 국방부 장관이죠. 쇼이구가 북에 가가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어요. 그 22일이죠. 그게 12일, 13일 동시에 이제 하여튼 그 즈음인데, 그때 이제 만나고 나서 무슨 협의가 있었는지는 나오지는 않는데, 바로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심불리기? 농축시설 농축시설을 다 보여주고, 보여줬는데 사진으로 보면 4개소를 보여줬습니다. 4곳. 네 그러니까 곳을. 그전까지 영변만 있었지 않습니까? 공개된 게. 근데 4곳에 농축우량시설을 공개했어요. 새로 지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확인되지 않았던, 그런 확인 공개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했군요. 없었던 것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게 있고 또, 또 하나 군사 행보가 있었었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영국이랑 미국의 이 회담에서는 일단 유보. 유보, 순항미사일을 그, 저, 우크라 러시아로 쏘면 러시아 된다. 본토로 공격하는 것은 유보시키자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이제 이 상관관계가 예사롭게 보이진 네, 않는데. 맞습니다. 사실 지금 러시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얘기 것은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느냐 발발하느냐 안 아니 하느냐. 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것을 보여준 게그이 13일 날 회담이 있고 며칠 뒤에 발표된 글이 있어요. 그더 힐이라는 잡그 매체에 트럼프하고 케네디가 공동 기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랑 케네디 케네디 한국에서는 그 케네디가 미국 그 민주당 내에서도 되게 좌파잖아요. 트럼프를 이번에 지지 선언했다는. 그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 전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좌파란 말이에요, 사실상. 근데 트럼프랑 손잡아서 저놈 미쳤나? 왜 페리스가 아니라 트럼프랑 손을 잡았을까 했는데 두 사람이 공동 기고한 글을 보면 그 목적이 나와요. 거기서 핵심 내용이 뭐냐면 러시아가 만약에 다른 어떤 적대국, 우리한테 적대하고 있는 국가가 우리한테 장거리 미사일을 쏘도록 기술을 제공하고 좌표를 찍어주고 그다음에 훈련을 시켜주고 그래서 우리 본토에 러시아 중장거리 미사일이 다른 나라 적대국 미사일이 날라왔다. 그러면 우리 참을 수 있냐? 못 참을 거 아니냐? 전형적인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러시아는 왜 참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참을 거라고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그러니까 된다. 이건 아마겟돈으로 가는 거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세계가 제3차 세계대전에 초입에 서 있다.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아주 신랄하게 장거리 미사일을 허용. 트럼프가 참 현실적이에요. 진짜 복잡합니다. 진짜 트럼프를 지지하는 아니, 우리 지지할 필요는 없죠. 이 평론가들이 지금 혼돈에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미국에서 문제에 있어서는 지적하며. 트럼프가 진짜 골 때리거든요. 미치겠습니다, 진짜 골 진짜로. 때리는데 또이 세계 정세 세계 관련해서는. 정세와 국제 문제에 있어서는 전쟁 반대쪽이에요. 아, 정말. 이거 골치 아파요, 이게. 그래서. 바이든이랑 지금 그러니까 케네디도 보면 오히려 트럼프가 기술이 저거 전쟁 세력이죠. 미친놈이긴 한데 트럼프랑 같이 지금 협력을 해야 전쟁 제3차 세계대전을 막을 수 있다고 괜찮으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케네디는. 그러니까 이제 돌아서서 그쪽으로 가서 일단 그쪽으로. 트럼프를 미는 거죠. 진짜 혼돈 상태네요, 정말로. 난리죠, 난리. 그야말로 미국도. 네. 자, 근데 어쨌든 그런 와중에 그 글을 둘이서 막 쓰고 있었을 때 아마 이 회담이 시작됐을 것 같아요. 스타머하고 바이든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여기서 혹시라도 오케이 나오면 제3차 세계대전이니까 썼을 거 아닙니까, 둘이. 그래서 며칠 뒤에 발표됐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에서는 쪼른단 말이에요. 쏘게 해주자고. 왜냐하면 얘네들은 우크라이나 전이 이대로 끝나면 유럽은 완전히 끝나거든요. 그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쪼르고 있다면서요? 미사일 좀 쏘게 해달라고. 영국, 네, 맞습니다. 독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스타머가 조르러 갔는데 그걸 알고 러시아에서 바로 쇼이구를 안보리 서기장인가 그렇죠? 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북은 그날 회담을 하는 날 오전에 바로 농축우라늄 시설을 이제 공개를 한 거죠. 근데 이 4개소를 공개했는데 이제
뭐 하여튼 원심 불리기 과학자들의 말에 하면 최신형이랍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기존에 갖고 있던 사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최신형이다. 해커라고 해커 박사 있죠. 전문가잖아요. 핵 전문가. 이 사람이 갔다 온 사람이죠. 북에 가서 그거 봤어요. 네. 우라늄 원시 공장을 영변에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바뀐 거야. 나 신형인 거야. 그러니까 해커가 이거는 신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또 외국의 전문가들도 굉장히 발전된 세대의 신형 불리기 원심 불리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로 추산해 보건데 한 전문가는 1년에 100개씩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100개. 100개 찍어낼 수 있다. 근데 뭐 공개되지 않은 공장이 더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핵을 증산하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초에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는데 그걸 실행에 옮기고 있다라는 게 확실히 드러났어요. 자, 거기에다가 북이 또 뭐 4.5톤 탄두를 단 미사일을 그게 엄청나다고요. 네, 발사하고 등등. 아직까지는 없나 봐요. 4.5톤짜리 없죠. 폭탄은 미국계 제일 세다는 게 200인가 2톤이라고 그러더라고. 2톤. 예, 예, 그러니까 2톤이 제일 세다. 두 배네요. 그럼 크기가. 두 배가 큰 거 두 배 넘는 거죠. 4배 되는 거죠. 거의 뭐 엄청난 거죠. 4.5톤이라는 게 없다더라고요. 보통 이게 벙커 버스터가 2톤이라는데 이거 엄청난가 봐. 자, 그런 거 그다음에 특수전 부대 훈련 등 그다음에 뭐 한반도에서 일일이 대응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오물풍선이든 그 전파 공격이든 간에 음파 공격이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바이든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허용하면 북에서도 뭔가를 하겠다. 당연히 지원하겠다. 공격받았잖아요. 조로 조약 맺었지 않습니까? 바로 개입하는 걸 군사적으로. 그러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바로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바이든으로서 부담이 엄청 됐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가. 따라서 일단은 유보 했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다 그럽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미 마음은 굳혔고 장거리 미사일 공격 허용을 마음은 굳혔고 당장은 아니다 싶어서 시간을 좀 버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쪽이 러시아는 이제 기정사실하고 있다는 얘기죠. 장거리 미사일 공격은 3차 대전은 뭐 기정사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뭐 병력도 더 증원하고 있고요. 제 3차 세계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쇼이구가 북한과 이란, 시리아를 방문하고 갔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 이란 준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위태위태한 상황이긴 해요.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었군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세계가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까지도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 네네. 거기가 이제 기정 사실인데 거의 3차 대전이. 그렇습니다. 한국까지 그렇게면 이제 감당할 수가 없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좀 한국에서는 상황을 진정시켜 놓으려고 하는. 김건희랑 윤석열을 좀 날리고. 네네. 이런 뭐 차라리. 뭐 이국가론 이런 쪽으로 그렇죠. 좀 힘을 실어주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북을 덜 자극하는 세력이 집권하도록. 알겠습니다. 참 그게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터질지는 몰라요. 그게 그쪽으로 갈지 전쟁이 터질지는.